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 오늘이 중복인데 우리 가족분들 몸보신 하시라고 닭볶음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닭볶음탕은 한때 유원지에서 하루에 9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까지 또 판매를 했었던 아주 귀한 레시피니까 오늘 잘 한번 배워두시고 평생 이 양념으로 닭볶음탕 해드시면 어디 가서 맛없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듣습니다. 오늘 저는 절단닭 900g짜리 이렇게 한 마리 얘를 준비를 했는데 한 1.2kg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900g에서 1.2kg 정도까지 괜찮고요. 대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감자, 당근, 양파, 홍고추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단닭은요. 초벌 과정 없이 물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만 세척해서 물기 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념 만들어 볼게요. 냄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물 1.6kg, 종이컵으로 8컵을 먼저 담아 주세요. 진간장, 혼다시, 후추, 미원, 다진 마늘, 물엿,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중간 입자에 고춧가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 들어가겠습니다. 넣어주시고 한번 섞어주세요. 이렇게 양념물에다가 닭하고 야채들 전부 다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주시고요. 불을 센 불로 먼저 켜주세요. 그리고 한번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 이때부터 타이머 20분 눌러주시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센 불로 뚜껑 덮지 마시고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거품이 좀 떠오르잖아요. 중간중간에 거품만 제거를 해주시면서 센 불로 계속 끓여주세요. 자, 이거 타이머의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불 꺼주시고 접시에다가 아니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전골냄비에다가 이제 세팅을 했고요. 이 정도 양이면 한두 분이서 소주 한 3병, 4병 정도까지도 드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튼 요거 드시고 또 오늘 중복 또 몸보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